당초 3년 이상 걸릴 걸로 예상됐던 삼성 SDI의 양극재 소재 공장 신축 사업 인허가 절차가 6개월 만에 완료됐습니다. 울산시의 친기업 행정 덕분인데 삼성 SDI는 신형 배터리 분야 추가 투자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 SDI가 이달 중으로 울산의 하이테크밸리 일반 산단에 배터리 소재인 양극재 생산 공장 착공에 들어갑니다. 당초 인허가에만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됐는데 울산시가 기업에 공무원을 파견하면서 6개월로 기간을 대폭 줄인 덕분입니다. 특히 삼성 SDI가 수십 년간 매입하지 못했던 공장 내 무연고 사유지를 4개월 만에 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간 기업에서 수십 년간 매입하지 못한 무연고 사유지 내필지 430제곱미터에 대해서 토지 수용 재결을 통해 약 4개월 만에 공장 부지 전체의 사유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삼성 SDI는 하이테크밸리 일반 산단 309를 조성하게 되는데 울산시는 산단 개발과 공장 건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준공전 토지 사용도 허가했습니다. 울산시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양극재 소재 공장을 조기에 지을 수 있게 된 삼성 SDI는 추가 투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울산의 신형 배터리 공장을 투자할 계획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삼성 SDI 2차 전지 투자 사업이 수많은 난제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성과가 나서 매우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신형 배터리 공장 등 추가 투자에도 신속한 인허가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현대차 전기차 공장에 이어 삼성 SDI의 2차 전지 공장, 그리고 S오일의 샤인 프로젝트까지. 울산시의 적극적인 친기업 행정이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영환입니다.